RPG 같이 하는 거. 저희 막 옛날에 되게 즐겨했던 RPG 같은 거. 드래곤 나자 이런 거. 드래곤 나자는 소설이구나. 소설이지. 드래곤 퀘스트. 드래곤 퀘스트. 아 저는 그류 말고 뭐 랑그리사라든가. 아 랑그리사. 막 샤이닝 포스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면 뭐 샤이닝 로어. 막 크로노 트리거 막 이런 고전 게임들의 명작들이 있어요. 아 지리죠. 어. 그게 뭐예요? 파랜드 택틱스. 아... 파랜드 사가.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막 이런 거. 택틱스. 팔려신 이야기. 아 파파는 했었는데. 그날이 오면. 아... 그것도 안다. 차라리 그런 거 하나 딱 콘텐츠 잡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걸 제가 핸드폰에 써놨어요. 진짜? 써놨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해보려고 했어요. 윈도우 7에서 안 들어가요. 아니 나는 그거 아, 알고 보안성으로 핸드폰에서도 지금 구동이 된대요. 네 맞아요. 이식을 많이 하고 있죠. 어, 나는 내 핸드폰은 그런 걸 못하니까 카톡도 느려서 안 되는데 갖고 와 이거 진짜 방송하면서 계속 모바일로도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계속해도 되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라그나로크 모바일 버전을 해봤어요. 진짜 개노잼. 열 건자잼. 오빠가 건자라 그러면 진짜 건자네요. 아우 지려요. 야, 추억은 추억으로 남긴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어 좋은 얘기인데? 좋은 말씀 하셨어요. 추억일 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하시는 사람 중에 모스트에 꼽히는 사람이 흑화형이에요. 네. 흑화형이 뉴메타에서 단군과 함께 그 핸드폰으로 모바일 방송을 한번 시도해봤다가 그날은 뭐 시청자 뭐 반응이 나쁘거나 뭐 시청자 수가 적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한 번 하고 지지를 쳤죠. 나 그거 본 것 같은데. 네, 딱 한 번 했어요. 그게 롤 점검 뭐 그것 때문에 시간 때우기 그것 때문에 그거 했었던 거죠. 한번 애니팡? 우리도 모바일 뭐 이렇게 왜냐면 뉴메타에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못 살려요. 모바일 방송은 여러분 질입니다. 저도 융댕이 윈드러너 할 땐 껐어요. LOL의 위대함을 네. 새삼 느끼고 있어요. 아, LOL은 정말 최고의 게임입니다. 보기 재밌는 네. 방송, 보기 재밌는 게임들이 철권, 네 맞아요. 롤, 롤, 막 이런 거 보기 재밌는 것들.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는 하는 건 재밌는데 보는 게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고 RPG 같은 것도 사실 해봐야 돼요. 제가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을 했었는데 보는 건 진짜 건자재미더라고요. 제가 방송한 거 다시 봤는데 약간 좀 네 그렇더라고요. 네. 보는 거에 재밌는 비디오 게임이 그래서 재밌죠. 계속 같은 화면이 안 나오고 계속 진행되면서 좀 화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 좀 꿀인 것 같아요. 비디오 게임도 재밌고 약간 좀 화려하거나 뭔가 한 가지 컨셉이 있어야지 재밌는 것 같아요. 인공소녀를 인공소녀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인공소녀를 인공소녀가 뭐야? 아 일본 게임 중에 하나 있어요. 아, 그 미행이라는 게임이랑 좀 비슷한 건데. 아 미행? 내가 알고 있는 그 미행? 네 그거랑 비슷한 건데 깡통 치면은 뒤돌아보고 네, 좀 특수한 그런 방송에서 불가한 그런 걸 안 하고 네. 인공소녀로만 하면 네. 그냥 손잡고 다니고 이 정도만 하면 아, 예. 재미없을까요? 글쎄 그거 그 프로그램 목, 그 게임의 목적이 네. 손잡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누가 그걸 손잡으려고 사람, 왜 하냐고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아, 아슬아슬하겠죠. 아, 어? 야 인공소녀다. 아, 근데 야한 점은 안 나오고 아, 아슬아슬하겠죠. 아, 피아 캐럿을 하는데 공략하진 않는 거야. 피아 캐럿 알아요? 응. 어우 피아 캐럿에 어서오세요. 2도 있는데. 아 나 갑자기 미행 얘기해갖고 고등학교 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행을 옮기진 않아요. 뭐가 떠올라요? 고등학교 때 팁을 이제 한 명이 알아와. 그 판이 되게 어려워. 아. 야 그럼 어떻게 했어? 그러면 아 코너 그러면 고양이가 떨어져 그럼 살짝 피하고 깡통을 차면 안 돼 막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어요. 공략! 한 명이 그걸 얘기해주면 다음날 다 애들 다 뿌듯해서 아 어제 나도 뭐 뜨거웠지? 아. 뭐 이러면서 다 오. 갑자기 친구들 생각나네. 지금의 파워블로거네. 그때는 그거죠. 구전.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그냥 내 기억엔 그래픽이 지금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래픽은 되게 정교한 3D였었는데 지금 보면 아마 버파1에 그 까뚜기들 살색 감각이 나타났을 거야. 진짜 아무 그것도 없을걸? 마인크? 어 거의 마인크일 거야. 그 정도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뭔가 네. 많은 운동을 했던 네 그렇죠. 그걸로 돼요? 뭐 그땐 됐겠지 뭐. 중학생 때는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그거보다 못해도 돼요?
그런가? 중학생 때는 혈기왕성에서 중고등학생 때는 혈기왕성에서 그 뭐 화면에 움직이는 아유. 그래픽이 아니고 종이에다 졸라맨만 그려놔도 에이 아무것도 없어도 될 거. 눈 감고 상상하면은 아 그렇죠. 매직 타임이죠. 홀로그램이 이렇게 싹 되는 거지. 매직 타임이죠. 그 중딩 때부터 그래요? 그럼요. 보통 이제 중학생 때 가장 많이 발전을 하니까 2차 성징기가 오니까 2차 성징기랑 같이 오잖아요. 뭐 아비게일 몸에다가 뭐 김태희 얼굴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땐 자기만의 시간이잖아요. 머릿속에서 아비게일을 얘기해도 돼? 아비게일? 아비게일 아는 사람들이 선비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거야. 아비게일이 뭐예요? 아비게일이요? 독일 배우요. 되게 이쁜 네, 여배우. 되게 연기도 잘해요. 정말 실제 정말. 실제 상황처럼. 그쵸. 그 연기를 잘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죠. 내면 연기. 네. 아니 실제인데 뭐. 진짜 내면 연기. 아,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연기파 배우. 아 더 얘기하면 네. 더 많이 말하고 싶어서 안 되겠다. 푸른 하늘. 그분도 저기 뭐야 푸른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우로 이제 활동도 하시니까. 푸른 하늘? 네, 일본어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푸른 하늘은 일본어로 모르지. 블루스카이. 어? 아 일본어로. 야 인마. 블루스카이. 난 또 진짜 얘기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푸른 하늘이 일본어로 블루스카이. 잠깐만. 되게 유명하신 분? 연기 잘하신 분? 그럼 네. 뭐 푸른 하늘 그분 한 분밖에 없잖아. 그분은 이제 그게 하늘인가? 네. 네.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 뜻이구나. 푸른 하늘. 네. 그 일본 분들 이름 중에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그 여름이 뭐죠? 여름. 썸머. 아니 아 그 여름이 뭐죠? 여우 여름. 나츠. 아씨 또 이름을 까먹었네. 제 페이버릿인데. 무슨 나츠미겠지 뭐. 나츠미 아니에요. 나츠 메나나. 오츠카의 여름 뭐 이런 거예요. 오츠카의 여름. 하여튼 그런 이름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나츠미 요시오카? 뭐? 아, 나츠미 요시오카 맞습니다. 요시오카의 여름. 저도 제 페이버릿 있어요. 뭔데요? 안 알려 줌. 당신 차단? 뭐지? 뭐야? 이렇게 아, 그게 아니라 멘트만 하네. 멘트 씹어먹어. 방송을 이렇게 만드네. 멘트가 괜히 되는 게 아니야. 왜 안 알려줘? 알려줘.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떤 아 그게 어떤 장르가 아니라 그 야, 멘트 야 멘트 각 난 멘트 완석이지. 각 영상에 하이라이트 5분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온 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어디서 뭐가요? 아 한국 영화. 그 배드신 모음집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일본 걸로. 아 일본 영화 배드신 모음집? 그게 뭐야? 그게 배드신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 네. 뭐야 배우 이름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공감을 하지. 그런가? 근데 저는 배우 이름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저는 주로 남자를 보기 때문에. 남자 이름? 그 남자 배우 이름 나오나? 그거 다 나오겠지. 다 나와요. 아 하긴 근데 검색이라든가 무슨 타이틀 자체가 여자 그 배우들로 나오지 남자 배우는 안 나오지 않나요? 보통 많이 나와서? 뭐 노관심 나오든지 말든지. 그 막 관심이 없어요. 노관심. 뭐 몇십 명 나올 때 때로. 아 그만해야겠다. 아, 백인. 그만하자. 아 노랑 머리 끊어. 백인 조수라고 이제 그 가라데 수련 중에 한 명이 백인이랑 이제 대련을 하는 거예요. 그 승급전인데 그게 이제 가라데 승급전이에요. 가라데 승급전인데 거기서 이제 몇 단에서 몇 단으로 승급하려면 한 명이 이제 도장 가운데 서 있고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백인 조수 그러니까 대련을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100명을 다 이기면 승급 승단 뭐 이렇게 하는 그 가라데식 훈련법. 극진 가라데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일본 분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인 조수 이런 거를. 원래 이게 가라데도 이제 난 모르겠다. 네. 이건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엠로그 마지막 방송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막방이구나. 막방이야. 막 해도 되네. 도해. 도해기야. 막방이야. 뭐 흑인 얘기해. 아 근데 진짜로 백인 조수가 있어요. 왜들 그러시지? 찾아보세요. 그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와요. 가라데 백인 조수. 여자가 한 명이고. 무슨 소리요? 그거 아까 끝났어요. 그 얘기는. 그 백인 조수는 뭐예요? 가라데 얘기하잖아요. 가라데 얘기하잖아. 네.
진짜 대련. 아. 뭐 연관 빵.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제가 몰랐는데. 너는. 아 제가 몰랐는데요. 설마. 뭐야. 아, 아니야. 여자가 아직도 그거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거 아, 아직 없죠? 브레이커, 브레이커네, 브레이커. 왜냐면 내가 그걸 봐가지고 진짜. 그거 얘기하면 할지. 그걸 봤다고요? 봤나? 1대100을? 아니. 그거 저 우리나라에서 퀴즈 프로그램 그거요? 아 퀴즈 프로그램이죠. 1대100? 네. 1대100. 잘 풀리시, 잘 풀리시, 잘 풀리시다. 1대100 죽어 사람이. 상황을 보고 다니네. 어. 아이 뭐 그럴 수 있어. 우승하기 쉽지 않지. 네, 네. 어우. 네. 어우, 대단해요. 참. 아 당황했구나. 당황했어요. 그거 알아요?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아 무슨 생각하셨는데? 같이 그 퀴즈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아 아직도 거기 있던 거야. 아 좀 나와요 거기서. 나와 거기서. 아니, 지나갔어. 그래서 오늘 풀기 오빠가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아 이거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아 죄송해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까 좀 얘기랑 연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없죠. 다 지금 제 얘기를 잘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 죄송해요. 아, 좀 이분은 좀 느리셔서 그래요. 네, 네. 제가 좀 느렸어요. 네. 여러분은 엠로그 마지막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화면에서 보니까 네. 우리 피그바이가 진짜 커 보이네요. 이게 조금만 앞으로 앉아도 되게 커 보여요. 아, 나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 실제로도 커요, 근데. 아, 지금 내가 쫓겨 있는 것처럼 되게 편하거든요? 앞으로 살짝 내밀어봐요. 아니, 아니. 피그바이 기대고 용희 씨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이 이렇게 막 크게 차이 나는 거 같진 않잖아요. 크게 차이 나는데요. 이게 카메라가 요만큼만 움직여도 되게 차이가 커요. 원래. 뭐 그래서 이제 1분씩 일부러 가운데 앉혀드렸고. 꿀바를. 1분이 또 일로 오면 난리 나겠는데? 아유. 아, 아까 되게 저쪽에 앉았었는데. 아, 낙견공항 시간 제가 항상 여기 앉거든요. 저희 지난주 주간 뒷담화에서 아까 얘기했던 용희 씨, 광진이 또 한 명? 현우. 현우. 거기에 명호까지. 1분이랑 싸우면 질 것 같다. 일단 광진이는 져. 광진이는 본인도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광진이는 지고 네. 본인도 인정했어요. 현우도 져. 현우는 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도 져. 저요? 저요. 아. 이게 뭐 도망가고 그런 게 없잖아. 없어요. 딱 잡고 백병전일 거 아니야. 막 칩 막 할 거 아니야. 그쵸. 백병전. 그러면 나는 죽어야 한 명이 죽어야. 갈발부 짜서 먼저 때리게 하잖아. 그지 죽어야 되나? 아니 아니 한 명이 실신하기 전에. 그럼 일본이가 갈발 짜서 이기면 먼저 때리면 나는 한 방에 죽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제가 되게 싸움을 예전에 막 하면은 되게 치밀하게 계산해.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이길 수 있을까. 막 뒤에서 때리고 그래도 하나도 안 아파 친구들이. 뒤에서 뭘 던지고 해서 막 2, 30대 때려도 툭툭 털고 그렇게 퍽 하면 난 이제 쓰러져 있고 그래서 원체 조금 약간 그렇죠. 이런 친구들하고 싸우면 막 이거 당하는 거지 막 이런 친구들 내가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저는 그래서 안 싸워요. 되게 다 사이좋게 지내요. 애들한테 막 돈도 갖다 주고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명우는? 명우는 의외로 좀 강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키는 있으세요. 네. 81인가 그렇죠? 아니 80까지는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정도 됩니다. 키는 있는데 그래도 질 거야. 네. 왜냐면 명우 씨 같은 경우한테는 다리를 때리면 1분이가 100% 이기죠. 로우킥 한 방 따다다 그아 딱 치면은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 나 왜 항상 내가 봐서는 그거네 그 브루스 하단기 이거 오른발 하단기 루키 고기도 해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제가 애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브루스 하단기 그 윗단계 누구 있죠? 그 윗단계 아슬아슬한 사람이 단군이랑 박성준. 아, 단군 힘들어. 오빠는 단단해서 제가 져요. 아니야 거기도 네가 다리를 치면은 따다다 딱 하면은 단군이 목에 맞을 거라고. 그럼 죽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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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치면 중간에 전면 치게 되는 거야. 너 그럼 치면 당구는 목에 맞아. 아니면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휙 지나갈 수도 있어. 살짝 안 주면 킥을 치면. 근데 그 윗단계니까 아마 일본에 거기까지는 커버 칠 것 같아. 그 라인. 제가 봤을 땐 선빵 치면 이길 것 같아. 선빵 치면 네, 누가 먼저 선빵을 치냐에 따라. 근데 보면은 이렇게 싸우기 전에 이렇게 기 싸움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요? 아, 이 사람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아, 이 사람은 못 이기겠다. 그래서 누구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당근 오빠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네. 기 싸움에 졌어요? 그거는 안 때려봤는데 분명 한 대 딱 맞는 순간 결코 싸울 일은 없을 거야. 바로 죽어버리니까.
뽁하면서 진짜 목이 꺾이면서 막 아! 이렇게 친다니까 내가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제는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려고요. 끝나고 위험해. 그 윗단계는 또 누구 있죠? 을중성준이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몸 큰데 잘 못 움직이는 사람들 라인이 나오죠. 창수, 광석이, 그 다음에 환석이. 아, 고기는 힘들다. 체급이 너무 달라. 그리고 사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빡 치면 튕겨 나올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이런데 치면은 아, 우리 회사분들 이상해. 아, 너 사위. 사위.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우리 회사 전투력이 굉장히 낮아요. 스카우터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농부가 1위였거든요? 낯 들고 있는 농부가 1위예요. 여러분 그 드래곤볼 12편인가 아, 보시면 나오는데 농부가 그, 1위예요? 응. 카카로트네 형 아, 누구죠? 라테츠. 그 라테츠. 단일 알겠네 이제. 라테츠가 딱 와가지고 오자마자 쟤는 농부가 낯든 농부가 1위였거든요? 그 소수점이 나오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소수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오 그 농부 한 명, 일자리 농부 한 명이랑 싸워서 우리 회사 사람이 몇 명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지 백인조수는 못할 것 같고. 회사 구성원 자체가 네. 길던가 뚱뚱하던가 작던가 세 가지 아니에요? 이거 형, 형 쿨게이 씨 빼고 걔 형 빼고 회사 구성원이 길던가 그렇죠. 작던가 뚱뚱하던가, 뚱뚱하던가.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야. 길짝뚱 어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걸 제외하면 몸매가 좋아야 되는 거네. 아니 여기 몸매 좋은 사람 없으니까. 이용희 씨도 보면 좋잖아요. 옷빨 잘 봤잖아요. 아니죠. 저 엄청 말랐다. 말랐죠. 너무 말랐나? 너무 말랐죠. 그 약간 아 그 모조르게 희열이 형 복귀한 거 봤어요? 복귀했더라고요. 네, 복귀했어요. 희열이 형만큼 마른 거죠. 엄청 말라서 저는 티를 두 장씩 입어요. 어 다음 주 장인어른에 출연하십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아니라 저기 매치업? 매치업에 희열이 형. 아, 예. 희열이 형. 아, 예. 월 등급이 뭐래요? 실버 3이었던 거 같아요. 3인가? 그럼 우리도 네. 실버로 구성되어야 되나? 네, 우리도 실버로 구성되어야 되나? 아, 그러면 소환사명 받았어요? 네. 그쪽 소환사명 다 받았어요? 네. 티어도 받았어요. 그럼 들어가서 소환사명 검색해서 다 들어가가지고 네. 모스트 쫙 분석해서 다 배네요. 실버잖아요. 실버잖아요. 그렇게 졸렬하게? 거기는 카운터가 없다니까. 아. 그런 게 없어 그냥. 어차피 출동하는 인원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실버에서 나간단 말이야. 그럼 누가 나가겠어? 그 나물에 그 밥들 나갈 거란 말이야. 아, 그러네. 거기서 피뺀 몰아야지 김대로 하는 거지 뭐. 아, 그러네. 별로 양쪽 다 이길 생각이 없을걸? 뭐 그 얘기야 카운터 얘기하니까 어제 그 페이스북에서 봤던 그 짤이 생각나네요. 신정환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고영이 뒤에서 어깨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건데 트팬님 제가 애니 카운터인데 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네. 그런 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나만 웃긴 거야? 네. 그럴 수 있어. 상대편 상대편 미드라고 막방을 시청하고 있는데. 제가 미 귀여? 애니 카운터인데. 아 이거 이해 못하셨나? 못하면 좋은 거예요. 뉴스 아유, 안 보는 거지 뭐. 아유 아유 웃겼어요. 막 깽공하고 네. 보세요. 그럴 수 있어. 네 맞아요. 아유. 저희가 이렇게 얼레벌레 또 토크로 마지막 회차를 떼왔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끝났어요. 아쉽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요. 어떻게? 시청자들이 폐지하자 자괴를 네. 막 도배를 하는 도배시키는 거야. 사장님 엠로그는 뭐 엠로그를 뭐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월정액 건을 했습니다. 스샷을 해가지고 야, 꼭 필요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와 막 장문에 글을 쓰고 어 근데 단 한 건도 안 올라올 것 같아 나는. 그것도 그렇고 잘 가요. 맞아. 만약에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컨텐츠 잡에서 막 500번 다운로드 받아주고 해서 해 그럼 사장님이 와가지고 엠로그를 다시 한번 그렇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사장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엠로그에 대해서만은 응.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박수 쳐주고 아, 수고했어 다. 아무도 다 얘기 안 할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활이네요. 아, 수고했어요. 아 계속 쿨분 우결을 찍으라고 자꾸 언감생심. 아 부활은 뭐 어? 우결? 아니 아니. 뭘 찍어? 네? 우결 우리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네. 격투기나 가르쳐줘. 아 격투기? 응. 격투기 해줄까요? 괜찮네. 격투기 해줄까요? 아, 격투기 하면서 형이, 살 빼는 형이 어느 정도 알잖아. 지식 같은 게 있잖아. 아 그럼 그러면은 살 빼는 요새 세상이 흉흉하니까 이분이도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막 노출될 수 있단 말이야. 야 근데 나 태권도 3단에 검도 2단이에요 다 갖다 버리고 여자분들이 남자를 말. 상대했을 때 어차피 그렇게 막 범죄 저지르고 이런 애들은 다 족법이거든요. 운동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다 족밥들 병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달려들었을 때 일단 체중이랑 힘 같은 건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포지션에서 여자들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비기 막 이런 거. 막 트라이앵글 초크 막 이런 거. 갑자기 잡았는데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아 근데 싸움은 진짜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막상 싸우면은 남자든 여자든 머리 잡고. 그쵸 그렇게 되죠. 패키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게 싸워요. 머리채를 잡혔죠. 머리채를 서로 잡잖아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길로틴 초크 막 이런 거. 머리채를 잡히면 아 막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냥 심호흡 한 번 내리고 배를 그냥 이렇게 빡 치면 이길 것 같아. 그럼 내가 손을 놓겠지. 사실 아니야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꼬집으면 풀어. 그리고 제가 그 머리 잡힌 거 호신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분들도 아직 좀 뭐 이렇게 칼 여자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칼이나 아니면 흉기 같은 거 들고 호신용으로 이런 거는 저 되게 비추하는 게 이렇게 손 대주고 찔러라도 못 찔러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서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오히려 이거 뺏기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럴 용기가 있으면 저는 최고의 호신술은 이건 실제로 네. 최고의 호신술은 눈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눈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얼굴 잡고 엄지손가락 눈에다 넣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게 최고의 호신술, 최후의 호신술이에요. 제일 간단하고 제일 효과적이고. 아니 칼도 못 찌르는데 어떻게 손으로 눈을 찌르? 그냥 확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손으로 눈 못 찌르면 칼로는 절대 못 찔러요. 절대 못 찔러요. 하라고 해줘도. 아 그럴싸해. 네. 이건 맞아. 아 이건 왜냐면 제가 호신술도 가르쳐보고 뭐 이게 해봐도 실제로 막 이렇게 뭐 저는 칼 쓰는 것도 가르쳐봤거든요. 근데 칼을 이렇게 쓰는 거 해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남자가 이렇게 막 하는데 칼 꺼내서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칼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 근데 그렇지. 진짜 특수한 상황에서 남자들이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거기서 진짜 효율적인 거는 눈 찌르는 거예요. 눈에 확 집어넣어서 그냥 실명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아 나도 이거 사범님한테 배웠었는데. 하긴 진짜 이렇게 찔렀을 때 그럼 도망가면 되잖아. 이렇게 찌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 아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는 거. 한 손만 넣으면 돼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핸드폰 뒤에 안테나 있잖아요. 그걸로 눈 찌르라고 찌르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 안 도망가지지. 응? 맞아. 진짜요? 괜히 전기 충격기 칼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있으면 뺏기면 더 위험해요. 나는 그런 거 걸려서 이제 깡패들을 걸릴 때 맞아본 적은 없어요. 내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를 뛰어보니까 그 전에는 막 100m 밖에서 일로 와봐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러고 끌려가갖고 뭐 친한 척해 막 이러고 끌고 가서 돈 뺏기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되게 빠르다는 걸 인지를 딱 한 거야. 일로 와봐 그러면 여기서 한 요 정도 거리야 그러면 이제 깐죽깐죽 돼. 싫은데?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나를 쫓아와. 도망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빨라. 진짜 야. 숨도 안 차. 그리고 그냥 차 위로 막 올라가고 막 하는데 그렇게 돈 뺏으려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뺏진 않아요. 아니 그래 조금 도망가면 그냥 가나보다 욕이나 한 번 더 해주고 그럼 다시 또 갖고 슬슬 야 돈 줘? 잡아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그랬어요? 어, 나는 나중에 한 돈을 되게 오랫동안 뺏겼어. 역시 피지야. 그러니까 깡패를 되게 고 2대까지도 깡패를 걸렸어. 등치가 조만하니까 중1 때부터. 그리고 옷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진들하고 친해지는 거 저는 신발하고 이런 미팅할 때 이제 그런 거 빌려줬어요. 스폰을 해줬지. 어 이거 뉴밸런스야? 어 한번 신고 갖다 줘? 그러면 아 내 친구야 이러면서 갖다 줘요? 아 그럼 제가 갖도록 하죠. 줘? 집 앞에 가서 어 신고야 그래. 아 나 근데 오늘 신어야 되는데 그럼 아 그럼 또 다른 일진이 아 얘 빌려줘야 돼서 이런 식으로 싹 갖다 주고 그렇게 해도 애들이 돈 뺏는 애들이 있어. 그럼 저는 항상 타겟이 되는 거예요. 쪼만하니까 쪼만하고 잘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어 너 일로 와봐 이러고 하는데 제가 빠르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한 번도 안 걸려져. 깐죽깐죽 대고 도망다니는 거.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피자입니다 여러분. 피자하세요. 장난치기. 기승전 롤이네. 아 전 뺏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전 안 그랬어요. 돈이 많으니까. 네.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그 곧 어떻게 좀 어렸을 때도. 저희는 막 중학교 때 막 같이 돈 모아서 한 군데 빌려서 술 먹고 막 그랬지. 와. 진짜? 네. 애들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놀자. 그래, 아 이렇게 저거 F4 이런 것처럼 가서. 와. 야, 다 비워! 어, 빌릴게! 그런 건 아니고, 그 일락이라 그래가지고. 일락! 네. 아, 일락! 피어나요? 서울 애들은 이런 건가? 일락! 오, 성은 라씨. 애들이 잘 살았었어요. 와, 잘 살았어요. 야, 우리 그냥 우리 17반에서 돈 많이 없으니까 한
600만 원씩만 걷어가지고. 오, 난 그런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중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이거 판치기라 그러죠? 판치기가 카드 하냐고. 약간 어둠의 세계야 걔네도. 다 지하가 갖고 있으면은 판치기 10원짜리 5개라는데 밑에는 2만 원이 깔려 있어. 아.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거 따갖고 저는 그냥 순댓꼬치 사먹고 그랬어. 여기 서울에서는 뭐 금괴를 쳐요? 근데 여기는 막 빌려서 금괴로 막 비석치기 양주 먹고 막. 클래스가 다르네. 그러진 않아. 어우 좋아. 부러워. 아니 아니요. 부러워 부러워. 후회해 후회해. 왜요? 후회해요. 공부할 걸. 잘 살 걸 그냥. 왜요? 왜요? 잘 살잖아. 공부했어도 못했을 건데. 어. 그런 후회는 하지 마. 하지 마요. 어.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렸을 때 뭐 좀 공부 좀 할 걸.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놀 거예요. 똑같이 나 더 재밌게 놀 거야. 다시 그 시절로 어차피 돌아가도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난 더 재밌게 놀았을 거야. 우리는 이게 최선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가 최선 다하고 있는 거죠. 작년 12월에 왔어도 엠롱은 이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 우린 이게 최선이야. 그리고 오늘 막방했을 거야. 오늘 막방이야. 이건 정해진 운명이에요. 운명 거슬려 하지 마요. 그때로 돌아가면 아마 더 빨리 폐지했을 거지. 예. 아예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어. 집 가난하다고 엄마 아빠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 하지마. 엄마 아빠 탓하지마. 맞아. 엄마 아빠 최선을 다한 거야. 그게 베스트였어. 그게 베스트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그게 베스트야. 맞아. 다 열심히 살고 있어. 그렇습니다. 저희 뭐 마무리하겠네요. 정강이고 낙견공학 또 이어지니까 이메 이얼굴 그대로 또 앉아있을거예요. 여기 두명 빼고 여기는 앉아있을거니까 예. 네. 뭐 별거 없어요. 마지막 회라고. 여러분 마지막 회니까 네 뭐 덧글 추천 뭐 컨텐츠 잘 올라가면 눌러달라고 하는데 아 그거 아 막방은 한번 짠하니까 한 번씩 두 번씩 눌러줘. 그럼요. 한번 보여줘야지. 마지막이니까 안 해도 돼요가 아니고 마지막이니까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이라고 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아 그럼요. 아 두 분께 조드래곤 감사의 씨. 말씀을 드립니다. 조드래곤 씨 그리고 최한석 씨. 네 어제 방송 진짜 재밌었어요. 아 피지하세요. 아 피지하세요. 먹방.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12월부터 지금까지 엠로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